고구마 같은 냄새도 나고 에너지밥 같이 생긴 거 같아요. 네. 약간 견과류 네. 같은 그게 들어있는 쿠키 같기도 하고 부드럽죠, 생각? 네, 부드러워요.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다이어트 좀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이어트 이거 먹고 막 살 빼고 어, 그럼 좀 될 것 같지 않아? 저희가 한번 그럼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만둘 코리아!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앞에 음식이 있어요. 네.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죠? 처음 봐가지고. 처음 본다. 냄새 한 번만. 약간, 아, 따뜻하네. 약간. 근데 맛있는데요? 그. 네. 약간 빵, 옥수수 빵 약간. 옥수수 빵? 이거 약간 있는데. 약간 이거?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스콘 냄새. 맞아. 고구마 같은 냄새도 나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밥 같이 생긴 거 같아요. 네. 약간 견과류 네. 같은 그게 들어있는 쿠키 같기도 하고 아 쿠키? 네. 근데 막 생긴 건 약간 한국 강정처럼 이렇게 그쵸? 잘려서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뭘로 만든 거 같아요? 보기에는 약간 땅콩이랑 아몬드 땅콩? 아, 그 왜? 호박씨 알아요? 맞아. 한국 사람도 호박씨 말려가지고 맞아. 그 모양처럼 생긴 거 그러네. 엄청 일단 뽀송뽀송할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이제 이 음식 이름은 네. 땜빼라고 땜빼 이제 콩 있잖아요. 콩으로 네. 만든 거예요. 콩을 네.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바나나 잎에 싸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청국장이나 뭐 일본의 나토나 약간 이런 거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밥이랑 같이 먹어요? 밥이랑 같이 네, 먹어요. 쌀이랑요? 네, 쌀이랑. 그럼 네. 이거 한번 이제 먹어보시겠어요? 네. 엄청 딱딱할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다.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면. 부드럽죠, 생각보다? 네, 부드러워요. 바삭바삭한 부분은 약간 그거 같아요. 저희 한국의 간식 중에 콩을 튀기는 게 있어요. 콩을 튀긴 거? 네, 뻥튀기처럼 뻥튀기 그 가면 콩을 들이면 이제 튀겨주세요. 약간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지. 맛이 비슷해요. 그 끝맛. 약간 아기들 먹는 이유식 과자. 아기들 먹는 과자. 그런 냄새 나는 거. 그 세게 가늘하지 않은 과자는. 약간 간이 좀 심한.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가늘하지 않은 과자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네.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고.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네. 이런 소스랑 찍어서. 냄새. 오, 소스도 되게 특이하네요. 당근 간 것 같다. 근데 냄새는 또 매워요. 네, 이거 좀 매워요. 거의 인도네시아의 마법의 소스라고. 그러니까 얘만 비비면 무조건 맛있어져요. 약간 매우 매콤하면서. 네. 매운 거 잘 드세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푹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매워. 우리는 찍어 먹어야 돼. 나 매워. 매워? 우리 입맛에는. 매워. 매워. 맵긴 매운데 우리 입맛에는 약간 찍어 먹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여기 영화 하나 틀어놓고 먹고 싶다, 약간. 아, 약간 팝콘처럼? 약간 이렇게 불 깜깜하게 해놓고 옆에 해놓고 네, 약간 생각없이 계속 보면서. 근데 전 솔직히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뭔가 먹을만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입 다 네. 입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영화관 틀면은 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약간 팝콘 같은 느낌. 네,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매웠는데 이거랑 찍어 먹으면 좀 더 저희 입맛에는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요거 있잖아, 이 산발 소스. 네. 이 산발 소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뭐든지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킨도 이걸 찍어 먹고 치킨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네, 밥도 비벼 먹고 뭐 감자튀김도 여기다 찍어 먹고 다 네. 맥도날드 가면은 이게 있어요. 아 네. 맞아. 진짜요? 케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냥 케찹? 이거 보통... 약간 좀 얇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얇게 해가지고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것보다 훨씬 한 이거의 반 정도 이제 얇기로 좀 더 길어요. 길어가지고 튀겨가지고 그래서 약간 크리스피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은 높은데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요즘에 이제 그 비건들이 되게 많이 먹어요. 지식주의자들이 비건들이 많아져서 근데 진짜 모든 걸 다 찍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매워. 맵긴 매워. 맵긴 매워.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매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보통 튀김 요리가 날씨가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네. 튀김 요리가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듣기에 그 나시고랭이라고 들어봤죠. 네네. 네. 이제 그게 사실 뜻이 나시가 밥이고 고랭이 튀김이에요. 그냥 볶음밥. 볶음밥. 그래서 이제 인도 튀김 하면은 템페고랭이라고 해. 정말 어디서나 길거리나 뭐 어디서나 어느 음식점이나 그냥 이걸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 건강할 것 같아요.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인도네시아만 있는 음식이에요. 진짜. 어쨌든 되게 대표적인 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식탁이 거의 올라가는 이제 항상. 약간 쌀밥을 먹으면 콩밥 느낌 날 것 같아요. 아 맞아. 근데 약간 그 맛. 아 그러네. 그 콩 맛이 약간 좀 많이 나네. 네. 한국으로 치면 콩밥. 맞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이제 만약에 네.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네. 팔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인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소스는 필수일 것 같아요. 아 소스 필수? 이거는 약간 근데 호불호가 많이 그냥 먹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데 소스가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도 뭔가 중독성이 좀 있을 것 같다 해야 되나? 맛이 좀 중독성이 있어서 아니, 원래 맛 자체가 좀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약간 거. 한국 자체가 음식에 응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많이 응용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면 너무 건강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할까? 어? 약간 다이어트 좀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이거 먹고 막 살 빼고 그럼 좀 될 것 같지 않아? 저희가 한번 그럼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고추장 소스 약간 떡볶이나 이런 거에 같이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건강에 좋으니까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약간 떡볶이에다가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찍어서. 그쵸? 찍어서. 그쵸? 찍먹. 떡볶이에 푹 찍어가지고 떡볶이랑 같이. 맛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질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대중적인 음식을 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또 심지어 이렇게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저희한테 다이어트에 적합한 음식을 이렇게 맞아요.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365일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먹으면은 되게 물릴 수도 있는데 이거 소스랑 같이 소스. 먹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분들. 네, 꼭 인도네시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 음식 템페를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빨리 인도네시아에 활동을 가가지고 이 음식을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SIS 많이 불러주세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샘페도 저희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